어떻게 하십니까? 네, 황금 나침반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의 고견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의 사연 만나볼까요? 잘 빠진 몸매는 기본, 남다른 패션 감각까지 갖춘 42세 함현숙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42세요? 42살이시라고.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아내가 못마땅한 남편 전우상 씨는 아내와 자주 부딪힌다고 합니다. 아니, 겨울에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아니, 한 살이라도 젊은 옷을 입으면 어때서 그래. 아, 매번 똑같은 옷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맨날 짧은 것만 입고 다니면은. 아니, 나는 그래도 키가 작아서 긴 거 입으면은 더 짧아 보이니까 그렇지. 아니, 안 팔아. 어? 당신, 당신이 긴 거 갖고 있는 게 어디 몇 벌이나 되냐? 짧긴 짧으네요. 내가 긴 옷 좀 내가 좀 괜찮은 거 좀 몇 벌 사줄 테니까 나가자. 어? 저가 어느 정도 키가 작으니까 길게 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즐겨 입는 편이에요. 긴 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모르게 좀 되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할 것 같아요. 어허. 요즘 나오는 하이실종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에 맞게끔 입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남편은 한파에도 노출이 심한 아내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야, 봐라. 멋있네. 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몇 명이나 있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은. 남편이 긴바지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나 똑같이 긴바지 입고 필요 없잖아. 그건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내를 훑어볼 때마다 남편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아니, 남들 그 쳐다보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뭐 선벅선벅거리지 않니, 좀? 아무래도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뒤에 정말 흔히들 보면 속옷이 보일 정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오해를 사가지고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였었으니까. 아, 그런 일도. 긴 옷을 사기 위해 함께 옷가게로 들어간 부부. 그런데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아유, 마음에 안 들죠. 아, 됐어, 안 됐어. 응? 아, 안 돼. 야, 평상시 좀 무난하게 청바지 같은 것도 좀 입고 다니면 안 되니? 이런 거 좀? 사줘, 이거. 이쁘잖아. 봐봐, 다리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고. 그게 어정쩡한 길이랑 봐봐. 비교를 해봐. 어떤가. 그렇긴 아니, 하네요. 남편이 원하잖아. 내가 원하잖아. 내가 입고 싶은데 입는데 왜 그래.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 날씨,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은 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보기보다 좀 강한 편이라서 감기는 뭐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네, 그래서 건강한 편이에요. 그날 저녁, 부부는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요. 외모는 비슷하지만 스타일은 너무 다른 쌍둥이 언니 함은숙 씨. 봐봐, 저 형. 저렇게 옷을 이렇게 단아하게 입고 다녀도 매력 정말 있다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어? 아무 쌍둥이라도 언니는 언니고 난 나야. 형님 같으면 처 형이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을 저기 말이라고 그래. 난 다 버려버려.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단아하게 입고 다녀. 학교 학부모 모임 갔을 때도 너 혼자 그러고 다니면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다 욕해. 내 친구들이 저 다리 보면은 너 다리가 이쁘니까 입을만하다. 너네가 입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부러워해요.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짧은 거 입고 다니고 이쁘게 입고 다니고 네, 그러고 싶어요 저는.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부부. 그런데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뭔가요? 엄마 보고 왔어? 응. 뭐 갔다 왔어. 와, 이쁘다. 어디 갔다 왔어? 사진이에요? 나 친구 모임 갔다 왔어. 오, 그러고 나왔다 왔네? 기도 들으시나. 모델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는 뭐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아빠 몰라, 아빠 몰라. 야, 저 웃었어요. 오늘 내가 이거 끝까지 웃겨가지고 내 사건 정말 좋아한다. 아니 두 딸과 아버지 같으세요. 오빠 입어볼래 한번. 이거 봐, 완전 이뻐. 어머, 평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모녀는 옷도 같이 입는다는데요. 길봐, 길봐. 당신이 그렇게 옷 입고 다니니까 애까지 이러는 거 아니냐. 밤늦게나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은 좀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거는 조심하면 되는 거고. 딴 데는 지금 애들이 사춘기라서, 응? 엄마랑 사이도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봐. 치마도 같이 입고. 아, 얼마나 보기 좋아. 화장도 둘이 그치? 똑같아요, 지금. 안 이쁘다, 이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싫다니까? 어머. 과연 노출이 심한 아내를 말리고 싶어 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까요?
아, 이대계 고민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전우상 함연숙 부부 나오셨습니다. 박수 받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전우상 씨는 눈빛이 이글이글하네. 원래 그런데 약간 좀 보수적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성격이 뭐 지금처럼 보수적은 아니었었고요. 네네. 뭐 20대에서 30대까지는 저도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어허. 짧은 걸 더 권유를 하고. 예.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가 좀 저한테 좀 변화점이 좀 많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꼭 짧은 걸 입어야지만이 나의 뭐 매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뻐 보인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화에서만 봤던 다리를 실제로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런 다리는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네. 아니, 카메라 감독님, 기왕이면 이 다리만 잡아주세요. 왜 제 다리를 같이 마련해 놓으셔서. 아니, 그러면 네. 가열한 아나운서 옆으로 한번 잠깐 서보시죠. 대한민국 표준 이하의 다리인 저와 하늘이 내린 다리와 함께 워킹 한번 해야죠. 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아. 오! 포즈! 예! 좋아요, 뒤로 와줘. 돌아온다. 휘파람 좀 불어주세요. 아무도 휘파람을 안 불어주시네. 네, 알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매력이 막 넘친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부인을 대신해서 여쭤볼게요. 그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시던 분이 왜 요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아, 셋이고요? 네, 셋이다 보니까 딸이 엄마랑 똑같이 하고 다녀요. 아... 네. 아까 VCR에서 잠깐 보셨듯이 네. 저러고 다녀요. 아이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되겠구나. 아빠 입장에서는 흉흉하잖아요. 네. 자기들 패션이라 다들 핫팬츠만 입어요. 그래서 그렇죠. 엄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아. 그냥 이쁜 다리이기 때문에 저도 저 다리라면 정말 마음껏 정말 누리고 싶을 텐데. 저도요. 네, 너무 아유,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갖고 싶네요. 여기 오늘 함연숙 씨가 입이 함지방만 해졌어요. 아주 바로 이 우군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최시중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 기분이 좋으면 분명히 남편에게 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아하. 남의 와이프라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냥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내도 좀 미니스커트는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이곳에 계시지 않은 쉰분의 의견 참고삼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노출이 심한 아내 말리고 싶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곳에 계시지 않은 쉰분은 이렇게 판단해 주셨어요. 아, 23대 27입니다. 오히려 아내 쪽에 지금 네 표가 더 얹어졌어요. 네. 자문단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아내 편에 찬성입니다. 아. 반바지를 입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의심하는데 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미니스커트 입고 죽은 사람은 없다. 예, 이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몸매가 되니까 네.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50대, 60대 가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아하. 이게 인권유리네요. 또 안 시키면은. 그러니까 아, 남편은 네. 잘 호흡을 맞춰서 즐겁게 사십시오. 아, 예. 네. 자꾸 일일이 간섭해서 막으면 우울증 걸려요. 아. 그리고 여자가 봐도 또 예. 80이 된 제가 봐도 이쁜데 왜 못 입게 해요? 저는 구두가 한 30켤이 돼도 그림의 떡이에요. 아. 네. 저희 아내는 젊었을 시절에 결혼 초에는 이 짧은 치마를 즐겨 입었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아내가 그 짧은 치마를 입었던 적이 좀 그립습니다. 예. 좁은 가족도 네. 아내가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것이 남편한테는 오히려 돋보이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그렇군. 됩니다. 남편의 길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가끔 네. 뭐 이렇게 입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가끔의 1년 중에서 예.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를 손에 꼽아볼 정도로 봐요, 제가. 아, 그게 오히려 불과 한 2주 전인가 될 거예요. 네. 제가 등산을 가는데 어허.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니, 뭘 입으셨는데요? 뭘. 핫팬츠에다가 네. 힐을 신고 등산을 가요. 아, 등산을? 네. 아, 대단한데요? 이야, 이거? 아니. 아주 완만한 뒷산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 가까운 북한산 갔었어요. 북한산을? 아. 뒤에 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이러고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본인은 그게 이쁘다고, 그게 좋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예뻐서 쳐다봤다. 네. 그러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입고 싶은 거고, 네네. 이제 옷이 넘어가면 저도 진짜 얌전하게 입고 다닐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부터 이렇게 막 저가 입고 싶은 거를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0이 마지노선이구나. 그러니까 8년만 기다리면 아.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8년 동안은 마음껏 좀 입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지금 세 자녀를 거느린 어머니로서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 네. 더구나 아 북한산에 무슨 치루를 짓고 아, 팬츠. 핫팬츠를 싣고 아, 산을 가요. 네. 뭐 멧돼지랑 연애할 일 있어요? 아, 이건 멧돼지. 아닙니다. 지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은 예. 그 체온을 여름이 애가 또 유지해줘야 됩니다. 아. 체온을. 특히나 여자는 네. 하체 그 체온을 유지를 잘 해줘야 돼요. 아, 네. 아, 뭐. 만일에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안 되면. 첫째는 생리불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는 두통, 복통. 두통, 어머. 복통까지? 네. 길게 가면은 네. 네. 어디 근종까지 놀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삶의 지혜지 이게 의학적 상식은 아닙니다. 서정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일단 나중에 네. 검증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별로 몸에는 안 좋다 이렇게 좋습니다. 옛날 예. 어르신들이 또 말한 얘기고. 보호해줘야 돼요. 아. 예. 멀리서 봐도 참 귀여워 보이십니다. 아, 귀엽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봐도 싱크 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자 나이 40이면은 사실은 자기가 좀 젊어지려고 찢어진 청바지나 그야말로 높은 하이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은 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죠. 어머나.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사실은요.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되셔가지고 예,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지러우세요. 네, 어지럽습니다. 예. 예쁘게 입고 싶은 게 여자의 본능인데 친구들 만나러 다닐 때는 미니스커트 입고 뽐내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어디 모임에 간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남편에게 맞춰서 입고 나가시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실 때는 조순하게 입고 나가시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좀 옷 좀 나이답게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옷 스타일을 바꾼다고 그러면 전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 지금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하나의 자기 삶의 희열일 수 있고 만족이고 사는데 정말 활력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께서 보다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앞에 있는 버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50대 60대 가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아하. 여자가 봐도 또 예. 80이 된 제가 봐도 이쁜데 왜 못 그러니까. 입게 해요? 핫팬츠를 신고 산을 가요. 뭐 멧돼지랑 연애할 일 있어요? 아. 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사실은요. 최종 결과 확인합니다. 노출이 심한 아내를 말리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23대 27로 아내를 지지하는 표가 4표 많았습니다. 자, 과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 주셨을까요? 아이고. 33대 17! 56대 44입니다! 야! 하나 있었어. 아니, 말씀들은 다 아내 쪽의 의견을 다 받아주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자문단 여러분이 보통 네. 개인의 개성을 매우 중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제가 보기엔 북한산 등산이. 북한산 등산? 아, 예. 그게 컸구나. 예? 이런 결과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아, 지금 어지러우신 것 같아요. 어지러우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제가 바라는 거는 네. 딱 한 가지예요. 그때 장소와 그때 시간에 맞춰서 또 네. 때로는 이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과 또 애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옷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해달라는 거지 무작정 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말한 대로 등산이라든지 뭐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모처럼 행복한 가정 앞으로도 잘 이뤄내시기를 저희는 기원합니다.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